친구들! 뽀미 언니랑 인성이랑 송이랑 노래하는 시간! 예! 편지 왔쇼! 어? 편지 왔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어떤 사연을 신청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오! 내가 한번 읽어볼게. 5살 김서연 친구가 보낸 편지예요. 뽀미 언니, 저 이제 유치원에 가요. 우와. 언니가 되어서 유치원에 가게 된 것도 정말 기쁘고 새로운 선생님이랑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정말 정말 신나요. 사실 처음 가는 거라서 아주 조금은 떨리고 걱정도 되지만 서연이는 씩씩하고 즐겁게 잘 해낼 거예요. 뽀미 언니 응원해주세요. 뽀미 언니가 응원해주면 전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우와. 우리 서연이 유치원에 가는구나. 이제 언니가 되었네. 정말 정말 축하해요. 신나고 즐겁게 유치원 생활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뽀미 언니가 응원할게요. 서연이 파이팅! 서연이 진짜 대단한데요. 저는 유치원 처음 갈 때 안 가겠다고 엄청 울었었는데. 맞아. 처음 가는 곳.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좀 두렵고 무섭고 그래? 맞아요. 유치원 처음 가는 날에는 쏭처럼 무서운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 서연이는 엄청 씩씩한 거예요. 맞아. 서연이 대단해. 대단해. 아, 유치원에 처음 가서 두렵고 무서워하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무슨 노래인데요? 엄마가 들려주시는 노래인데 잠시만. 아, 찾았다. 제목은 유치원 처음 가는 날. 한번 들어봐.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 배우는 모든 것도 다 힘들어 무섭고 두려워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아가 나도 회사에 가는 게 힘들었어 너랑 떨어지는 것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다 힘들어 무섭고 두려워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 엄마도? 그럼 엄마도 그런데 아가 용기를 내서 하루를 견뎠어 이틀 삼일 살갔더니 낯선 곳은 편안해지고 낯선 사람은 친구가 되고 새로운 일은 익숙해지고 너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까? 그럼. 용기를 내려 해낼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아가 넌 해낼 수 있어 용기 낼게요 해낼 수 있어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난 해낼 수 저 이 노래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럼 노래를 한 번 더 들을까요? 그럴까? 지금 혹시
유치원이나 학교에 처음 가서 무섭고 두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노래를 함께 듣고 힘을 내보세요. 뽀미 언니가 응원할게요. 자, 모두 힘내서 이겨내자고요. 파이팅! 엄마, 나는 유치원에 가는 게 힘들어요. 엄마랑 떨어지는 것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 배우는 모든 것도 다 힘들어 무섭고 두려워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아가 나도 회사에 가는 게 힘들었어 너랑 떨어지는 것도 낯선 곳에 가는 것도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다 힘들어 무섭고 두려워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 엄마도? 그럼 엄마도 그런데 아가 용기를 내서 하루를 견뎠어 이틀 삼일 살갔더니 낯선 곳은 편안해지고 낯선 사람은 친구가 되고 새로운 일은 익숙해지고 다 편해져 이젠 전혀 두렵지 않아 너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까? 그럼. 용기를.